터프 라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진아입니다. 2023년도 첫 일을 하러 지금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진아 씨, 나가는 길에 쓰레기 필요라고요?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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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어요. 나 일 갔다 올 테니까 안주 만들어 놓고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캠핑 장비 정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장비들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다로쿡입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비화식이죠? 비화식... 알았어 알았어 아리 일로와. 뭐 해서 이 안에 물을 붓고 발열체를 넣고 이제 물이 끓어요. 이 안에 넣어놓은 음식물이 데워지는 형태. 테스트로 한번 라면 끓일 수 있나 해봤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써 있어서 해봤는데 아 그냥 15분이면 불어서 익히는 거죠.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리는 불맛이다 라는 걸 깨닫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데워 먹는 용도로 괜찮을 것 같고 진짜 심플하게 뭐 소풍 가거나 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화기류를 쓸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려고 샀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소가스 연장선이에요. 이소가스 연장선을 왜 샀느냐,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멘틀이 있는 이 조명을 그냥도 바로 꽂잖아요. 근데 이 연장선이 있으면 이거 좀 뭔가 붙어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미관상 나 보이기도 하고 전에 한번 진아 씨가 여길 잡았다가 뜨거워가지고 놓쳤잖아요. 여기 잘 안 잡게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잡자니 좀 저기 하니까 여기를 잡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뎌봤으니까 안 잡을 텐데 오씨, 근데 이 킬 때가 제일 무서워. 간단하게 켜려고 이것도 같이 샀어요. 요거는 소토 아니고요, 하나로 조선토치입니다. 조선토치 소토랑 조선토치 이거 하나로 토치랑의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고 연료의 차이? 소토는 부탄가스 바로 주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라이터가스. 근데 또 라이터가스가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무튼 조악한 설명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로 정비해야 될 것은 카메라예요. 소니 GV1 똑딱이 카메라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소니 GV210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GV1이 메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감샷 찍고 있는 게 GV1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GV1 카메라 2대, GV210 카메라 1대 해가지고 총 3대를 메인처럼 굴리고 추가한 카메라가 DJI 오즈모 액션 3, 오즈모 액션 1 카메라가 있었는데 오즈모 액션 3 카메라를 영입했어요. 사이즈도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사이 2가 존재하듯이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능이라 오즈모 액션 3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액션 캠의 메인이고 액션 캠의 서브 액션 캠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트들은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있고요. 아무튼 또 이제 자꾸 새는데 얘기가 터프 라이브 사건은 따봉 캠핑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는 따봉 캠핑장. 따봉 캠핑장이 파쇄석이었어요. 이제 삼각대에 고정시켜 놔도 왔다 갔다 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처참합니다. 유리가루도 날리고. 액정을 수리하려고 알아봤는데 검색해보니까 소니 액정 이걸 가는데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LCD 창만 사가지고 자가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GV1 교체하는 사람의 글은 못 봤는데 소니 GV1 LCD 쳐서 나온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서 와 있습니다.
이 물 건너 오는 배달이라 그런지 포장 엄청 꼼꼼하게 하긴 해. 아 그때 오즈모 액션 캠도 한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 파쇄석에 앞쪽 있죠. 여기 깨졌어. 근데 다행히 얘는 보호필름이 깨졌어요. 보호필름이 깨져서 살았습니다. 얘는 보호필름을 안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LCD 갈면 보호필름 사다가 붙이려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필름을 미리 붙이십시오. 보호필름 값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긴 애가 사이즈도 맞죠? 잘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시작이죠. 떨리는데 여기 두 개 나사가 있고 일단 여기 두 개 나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빠가나면 안 되니까 다행히 들 올렸습니다. 유리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서 장갑을 끼고 해야지. 찼어. 이 안에도 돌리면 나사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개씩 있네. 두 개씩. 이게 뭐야? 진아 씨는 일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고요. 아 도저히 안 돼서 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오씨 오 오 된 것 같은데? 예스 뭔가 분리가 됐습니다. 풀어진 건 없고요. 분리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네. 이 모양에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놔야 되겠다.
제발. 나온다. 나온다. 됐어, 됐어. 휴. 하고 있어? 응. 아, 드디어 성공했어. 엄청 헤매다가 거의 포기할 뻔했어. 포기할 뻔했어? 응. 잘하고 왔지? 뭐, 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접착이 안 되네. 접착제를 조금만이라도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하는 수도. 이런 접착제가 있더라고. 아, 이게... 얘는 또 없이 나왔고. 아, 이거 테이프 접착제 같은 건데? 응. 아니면 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조금 조금씩 묻힐까? 돈 아끼는 게 힘드네. 됐고요. 방향. 바깥으로 봤을 때가 소니가 저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 봤냐? 되는 거 봤냐? 봤냐? 딱 맞는 거 봤냐? 아. 가프로 다 된 거야? 아. 아, 눈물입니다. 봐봐. 짠. 짜자잔. 짠짠. 잘 되지요. 유. 됐어. 그래, 성공했네. 포기할 뻔했어, 진짜.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이게 이걸로 꽂아야 되거든? 이게 엄청 안 꽂히는 거야. 아, 빼기는 빼지는데. 난 꽂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불은 다 들어왔어. 근데 화면이 안 나와. 그걸 몇 번 계속했어.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쓴다고 생각하고 이빨이 막 계속 쑤셔놨어.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화면이 나와. 아, 뭐 빡 넣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의심스러웠던 거는 얘네가 금속 재질 같은 게 이 테두리를 붙이고 있었어. 얘랑 얘를. 지금 이게 없어갖고 내가 본드로 붙인 건데 이게 금속 재질이니까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것도 그치. 고민한 거야. 없어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게 본드 역할이었던 거네. 부착하는 역할이었어. 내가 캠핑 용품이나 장비들 정비를 좀 하는 컨셉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끝! 보호필름 샀어. 괜히 쓴 게 아니야 이게. 톨 하나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밖에. 밖에야? 근데 어떻게 이거 안 붙일 생각 안 했었어? 오빠 이런 거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신경 안 썼지. 나 캠핑 가서나 떨어뜨렸지 사실은. 맞아.